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재 컴퓨터의 송기훈 실장입니다. 드디어 에이수스 터프 게이밍 지포스 RTX 3080 10기가를 공개합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성능 벤치를 봅시다. 벤치에 사용된 스펙은 다음과 같고요. 3D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와 타임스파이를 활용하여 전작 최고 사양인 RTX 2080 Ti와 그래픽 점수를 비교해보고 레인보우 6 시즈, 배틀그라운드, 삼타러, 어크 오디세이까지 4종의 게임 성능 격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게임 성능 검증으로 바로 가시죠.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테니 배틀그라운드 먼저 보겠습니다. 올 울트라 옵션으로 플레이하였고요. 배틀그라운드에서는 3080이 2080 Ti보다 미세하게 성능이 좋았는데요. 약 1에서 3% 정도 프레임이 잘 나오는데 이 주목하셔야 하는 게 3080의 사용률이 낮게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배그의 궤적화가 원인이라고 보여지는데 사용률이 이렇게 낮은데도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면 진짜 3080의 절대적 성능이 압도적으로 좋은 게 맞습니다. 만약 더 좋은 CPU가 출시하고 배그도 계속 업데이트가 된다면 3080이 2080 Ti보다 압도적인 프레임을 보여줄 겁니다. 다음은 레인보우 6입니다. 울트라 옵션으로 테스트하였고요. 평균 300에서 400프레임, 최저 프레임 279프레임으로 240Hz까지 우주방어를 해버립니다. 레식에서도 배틀그라운드와 마찬가지로 3080의 그래픽카드 사용률이 10%가량 낮은데도 프레임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약 40에서 50프레임 정도 더 높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만약 그래픽카드 사용률이 높아진다면 성능 격차는 더욱 많이 나겠죠?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3타러 최고 옵션으로 비교해봤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래픽카드 점유율이 99%대를 유지하여 아주 정확한 프레임 측정이 가능했습니다. 최고 옵션임에도 평균 180프레임, 최저 142로 144 우주방어 된다고 봐도 되겠죠? 확실히 성능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다음으로 어쌔신 크리드 풀 옵션도 테스트해보겠습니다. 역시 점유율에서 평균 90프레임대를 유지하며 2080 Ti보다 20프레임 정도 더 높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최고 사양 게임에서 100프레임 가까이 올 울트라로 뽑아내주는 성능, 에이수스 터프 RTX 3080 잘 만들긴 진짜 잘 만들었네요. RTX 2080 Ti의 타임스파이 그래픽 점수는 13,927점입니다. 에이수스 터프 RTX 3080 타임스파이의 그래픽 점수는 17,966점으로 무려 29%가 높아진 점수 격차를 보여주고 파이어 스트라이크에서는 RTX 2080 Ti의 점수는 34,447점인데 비해 RTX 3080의 점수가 43,581점으로 파이어 스트라이크에서도 27%가량의 이 말도 안 되는 점수 격차를 보여줍니다. 이 파스나 카스는 점수 측정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기에 실제 게임 성능을 대변하는 절대값이 될 수 없습니다. 먼저 언박싱을 해볼게요. 전면에는 이전 세대의 에이수스의 박스 디자인과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 그래픽카드 놓고 터프 게이밍 그래픽카드라는 게 약간 좀 다른 점, 그리고 10기가 GDDR6X가 적용되어 있다는 게 적혀 있고요. PCI 4.0 그리고 3080까지 뭐 박스 디자인은 특별할 게 없어요. 그리고 후면부 뭐 중요한 내용은 딱히 없습니다. 바로 오픈할게요. 박스를 개봉하니 속박스가 나오고요. 속박스를 오픈하면은 이렇게 완충제가 있고요. 그리고 그래픽카드를 감싸고 있는 완충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할 건 없어요. 매뉴얼. 이건 뭐야? 터프 게이밍 전투 카드. 땡큐. 뭐 사줘서 고마워. 뭐 특별한 건 없어요. 끝이고 여기 정전기 방지 비닐로 그래픽카드가 보호가 되어 있고. 이것도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오픈할게요. 잘 나왔어요. 에이수스의 앞에 보여드려야겠다. 에이수스 터프 게이밍 지포스 RTX 3080은 전체적으로 장갑을 두는 듯 약간 메커닉한 이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길이는 29.99cm, 높이는 12.69cm로 큰 편에 속하나 과하게 길거나 크지는 않습니다. 3펜이 적용된 RTX 2080 Ti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두께는 5.17cm로 보이시죠? 2.7슬롯 정도를 차지하네요. 루머와는 달리 엄청나게 뭐 두꺼운 건 아닙니다.
90mm 규격의 펜이 3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양쪽 2개의 펜과 이 가운데 펜은 반대로 회전합니다. 그래서 난기류를 줄이도록 설계되었으며 이 제로펜 기능이 있어 GPU 온도가 55도 이하로 내려가면 동작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면 디자인만 다를 뿐 전작인 ROG 스트릭스와 동일한 쿨링 시스템입니다. 이 측면부에는 히트싱크와 히트파이프로 구성된 분열판이 매우 촘촘하게 디자인되어 있으며 이 GPU뿐 아니라 비디오 메모리를 위한 히트싱크가 별도로 적용되어 최상의 쿨링 성능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발열 부분에서 매우 많이 신경 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보조 전원은 파운더스 에디션과 달리 기존 8 플러스 8 단자가 적용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ASUS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브랜드가 동일합니다. 지포스 RTX가 프린팅되어 있고요. 우측 끝에는 승리를 상징하는 V 로고가 LED로 적는데 디자인의 활용 점점을 찍어줍니다. 고성능 그래픽카드 라인답게 이 백플레이트가 적용되어 있고요. 끝쪽에는 벤트, 즉 통풍구가 적용되어 있네요. 이는 파운더스 에디션과 같은 구조로 할 수 있는데 이 통풍구 하나로 쿨링 성능이 더 좋아집니다. 전세대까지의 ASUS 터프 시리즈의 그래픽카드들은 그닥 볼품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터프 RTX 3080은 고성능 라인이라 그런지 전체적으로 강력해 보이는 게 딱 터프를 연상시킵니다. 스트릭스와는 또 다른 멋이라 저는 마음에 듭니다. PCI 브라켓은 스테인리스 재질로 만들어져 있고요. 3개가 아닌 2개의 슬롯을 이용하네요. 디스플레이 포트는 HDMI 2개, DP 포트 3개로 총 5개의 포트가 적용되어 있으며 최대 4개의 모니터를 동시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개의 HDMI 포트 모두 2.1버전으로 140Hz를 지원하니 아무데나 연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스펙을 봅시다. RTX 2080 Ti와 비교하여 변경점을 체크해봤는데요. 인터페이스가 PCIe 3.0에서 4.0으로 변경되었고요. OpenGL 역시 4.5에서 4.6 버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비디오 메모리 역시 GDDR6에서 GDDR6X로 변경되었으며 RTX 2080 Ti가 16GB였던 반면 RTX 3080은 10GB가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전 세대 동급인 RTX 2080과 비교하면 2GB가 상향된 걸 할 수 있겠죠. 그래픽카드의 성능 지표를 할 수 있는 후다코어의 경우 엄청나게 늘어났는데요. 무려 8,704개의 쿠다코어가 적용되어서 4,352개의 쿠다가 적용되었던 RTX 2080 Ti보다 2배의 쿠다코어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스펙만 보면 엄청난 발전이라 할 수 있는데요. 전체 시스템 파워 용량을 750W 이상으로 권장하는 걸 보면 우리가 우려했던 것만큼 많은 전력을 요구하진 않네요. 총평! 저는 개인적으로 이전 세대의 터프 그래픽카드들보다 이 중간중간에 있는 홈과 굴곡들, 이런 디자인 요소들이 터프 시리즈의 디자인 요소를 더욱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제 마음에 쏙 드네요. 다만 NV링크가 빠짐으로써 이 비어 보이는 이 부분은 백플레이트로 덮어주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구매하시려는 분들에게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시장에 물량이 별로 없습니다. 수입사 측에서 전달받은 정보들을 취합해보면 대략 11월 정도 돼야 물량이 풀리고 가격이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요. 특정 브랜드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니 이 부분 꼭 참고해주세요. 만약 많이 급하시다면 영재 컴퓨터에서 미리 예약 구매 신청해주세요. 구매 관련 상담은 아래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시고요. 여러분, 이 영상을 촬영하는 시간은 9월 16일 새벽 6시입니다. 오전부터 업무를 봐야 함에도 이렇게 웃으면서 촬영할 힘이 되어주는 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지금까지 영재 컴퓨터의 송기훈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